현이가 두부 한모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두부를 좀 먹고 두부. 두부를 조금 먹고 싶은데 내가 먹으면 서현이가 또 하나를 뜯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 입만 먹고 싶은데 서현이는 한모를 꼭 다 먹어야 되니까 내가 또 한모를 또 뜯을 수 없잖아. 아 정말 그래서, 너무하네. 서현이는 왜 이렇게 서현이가 뒤에서 와 정말 너무하네. 확 이랬어 손까지. 야 수영아 오빠는 정말 너무하네. 아니 근데 서현아.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수영 언니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 없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과장을 했어요. 근데 뭐 먹을 때 보면 저 패고 싶은 스타일도 있어. 이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끝까지 빼뜨려 먹어도 배가 안 아파. 그 말고 다른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야.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뭘 거네. 해도 그러니까 뭘 해도 꼬맹이 치는 거야. 어 그치 그치. 모든 멤버들이 뭘 해도 싫어? 아니 뭘 해도 그런 식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막 서현이가 싫을 만큼 내가 예민할 때가 네, 있단 맞아. 얘기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 공평하게 그래 서현이나 두부 먹는 게 보기 싫었고 다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 일단 써니는 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어떻게 그때 조금 이제 좀 꼴보기가 그 싫고 그 시기에 그랬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티파니는 이제 자기가 귀여운 줄 알고 이제 막 핑크색이나 리본 오늘 봐 제일 큰 리본 달고 귀엽고 과한 건 무조건 자기 거. 그렇지. 라는 그런 걸 피력을 할 때가 핑크, 있어. 핑크 좋아하지 파리가. 티파리 지금 리본이 예쁜 거지 오늘은? 오늘 리본이 예쁜데 애초에 저 리본을 할 때부터 쪼고. 그럼 아니 우리, 아니 우리 다 같이 맞춰준 거 하고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 혼자 집에서 가져온 거야. 했어. 그러네. 저 집에서 가져온 리본이야. 그래서 효연이 같은 나는 경우는 나는 눈 뜨고 있는 것만도 싫어. 나는 경우는 눈 뜨고 있는 것만도 싫어. 효연이가 너무 사랑을 하셨어. 계속 싫은 것만 얘기해. 쉐딩에 좀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콜미딩을 하거든.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콜미기 싫었고 그래. 그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본인이 예민해질 때 그래서 유나는 없겠지? 유나 근데 유나는 아, 유나 어렵다. 너 유나 말 안 하기만 해봐. 아, 유나가! 진짜? 아, 있어, 있어! 나는 유나가 지 살쪘다고 자랑할 때 진짜 꼴보기가 싫어. 안 쪘는데? 아니, 왜냐면 유나랑 나랑 제일 말라서 그치? 이제 말랐다. 왜 이렇게 살 빠졌니 말을 들을 때 내가 제일 예민한데 유나가 더 말랐어? 그래서 난 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요즘에 살이 조금 찐 거야. 근데 살쪘다니. 살쪘자. 아,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 그럴 때 조금 꼴보기가 싫어. 같이 말라야 돼. 그거는 요즘이잖아. 그런 줄 물어봐. 얘네 이런 얘기할 때 제일 꼴보기 싫어. 난 정답 치고 있는데. 그러지 마. 수영아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유리. 자, 유리는 다리 벌리는 스트레칭을 정말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때가 있어. 동작을. 근데 그걸 이제 차에서 앉아서도 하고 그리고 미용실에 새벽에 사람 없을 때 거기서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고. 아이고. 이제 그럴 때 조금. 자, 마지막 태연이. 태연이는 그냥 하얀 게 꼴보기가 싫어. 얘만 계속 하얘지고 나는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까매. 쟤는 그냥 하얘서 싫어. 아 뭔지 알아. 백설기. 아, 내가 그 기사 봤는데 그 세연이가 소영이한테 자존심이고 태연이 나의 자부심. 자부심이래. 인상적이야. 얘는 나의
왜 웃냐? 얘는 나의 뚝심. 뚝심. 얘는 나의 밥심. 밥친구거든. 밥친구. 얘를 보면 밥을 먹고 싶어지니까. 얘는 배현이 궁금해. 빨리 말해.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 걱정. 우리 티파니는 나의 욕심. 욕심 좋은. 욕심 난다. 욕심 나죠. 진심. 승부심. 승부심? 승부심. 몸매가 좋으니까. 안 해. 얘는 나의. 아, 그지. 승규가 몸매가 좋지. 진짜 티복이 얼마나 단단하면은. 이런 농담이 안 좋은데. 월빙이 싫었다는 얘기를. 이걸 문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했는데.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게 각자 한 명씩 다 있을 거예요. 각자 한 명씩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나는 별건 아닌데, 나도 먹을 때. 나도 수영이가 뭔가를 먹을 때 수영이가 젓가락을 되게 멀리 짚어. 아, 맞아. 멀리 짚고 되게 의욕이 없어 먹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잡아서 막 먹는 그 꼬락서니가 되게 잘 짚어. 그래, 누구나 다 잘 짚어. 사실 어울래. 꼴뱅이 싫은 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 꼴뱅이 싫은 거거든. 그럼 그게 안 그러는 건데. 맨 마지막에 맞아, 형님. 누가 먹는 게 미워 보이면 그 끝이래요. 먹는 게 미워 보이면 끝이거든. 아, 써니 아, 부를 거야. 거울아, 거울아. 써니가 부를 거야. 거울아, 거울아. 유나 공주 좀 불러줄래? 우리 아. 원래 백설공주가 저렇게 야하게 얘기했어. 신종 눈을 신종일관 이상하게 떠. 아. 저 공주님은 유나 공주 좀 불러줄래? 엉덩이를 왜? 어 맞다. 어. 청순한 공주 대 야한 공주다. 아. 이거 거울이야? 응. 유나 공주가 먼저 써니 공주가 불렀으니까 써니 공주부터 먼저 공격이다. 써니 공주 공격. 써니 공주 공격. 어? 거울. 어디 갔지? 거울. 어디 갔지? 이건 너야. 너라고. 거울이 되게 불고기 심한가? 어? 잠시만.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공주님들, 그거 오목 렌즈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울 속의 나야.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너도 그거 알고 있지? 너 참 왜 이렇게 저 몸을 계속 끄는 거야? 섹시하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도 모르게 그만. 샀어. 유나 공주 샀어. 유나 공주가 누구 한 명? 거울아, 거울아. 효연 공주 좀 불러주겠니? 아, 이 믹성군데 이거. 파핀, 파핀. 라리리라라라라. 거울아, 거울아. 검정머리 해볼 생각은 없는 거니? 지금 거울아, 거울아. 입 빠졌니? 입 빠졌니? 거울아. 갑자기 이러고 있어. 티파니가 입 빠진 거 아니었어? 앞뒤가 맞는 얘기 할 줄 모르는 거니? 어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지? 진짜 아닌 거야, 저거. 가오라, 대답해! 가오라! 가오라! 공주님. 대행 공주와 승리하셨어. 슬픈 승리요.
여우라 수영공주 좀 불러주세요. 와우. 그 팬츠. 빅 매치. 말빨이 너무 세. 빙치킨. 빙치킨. 영어를 제대로 지휘가 제대로 영어를 안 해드려. 그림책은요. 거울아 거울아 너가 나보다 더 까맣지? 거울아 거울아 요즘 네가 더 까만 거 알고 있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몸매 부럽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몸매 라인 부럽지?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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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다리 길이 부럽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머리숱 부럽지? 거울아 이러다가 거울아 거울아 너 나와봐. 거울아 거울아 너 지금 경호원 있었으면 좋겠지? 거울아 거울아 너 지금 경호원이 널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지? 거울아 거울아 언제 우리가 칠 때 됐다. 거울아 거울아 너 얘한테 가면 손거울이지? 와. 야 이건 거울아 거울아 서연이 공주 좀 불러줄래? 서연이 잘할 것 같아. 해리포터. 쟤 저런 애였어? 주말이서 같은 애 아니야? 안녕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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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니? 시작해. 이게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야. 거울아 이겼다. 와 졌어. 거울아 내가 진 거야? 와 이거 배우 못했어. 당연히 호응했잖아. 우리도 사랑 못했어. 진짜 진 거야? 오. 네. 10년 되면 이럴 때면 뭐 써니 언니 언니만 부르고 그다음 반말하지 않아? 그래. 아니, 언니 밥 먹자. 아니, 우리는 다 존댓말 쓰. 아, 유나도 좋아. 유나 언니랑 나는. 근데 우리가 데뷔 초반에는 서연이한테 막 반말해라. 아니, 우리한테 욕해라 막 했는데. 에, 근데 네가 이러고 반말해. 욕해도 돼. 근데 어떻게 반말을 하니? 아, 근데 절대 안 하더라고. 머리라도 까만색으로 하고 그 얘기를 해야지. 엄청 예전에는 말을 놓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굳이 말을 놓지 않아도 우린 친한 걸 알 수 있고 굳이 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놓으면 동생이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보고. 말까지 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말. 욕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러면은 오늘 막내 서연이를 위해서 특별히 여자 타임 하는 거 어떠니? 그래서 그런 감동 있는 거 다 그냥 얘기하면 돼, 편하게 그냥. 아니, 감정은 야, 그냥, 아니고. 괜찮지 않아? 좋은데요. 여자 타임. 어때? 누나.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많아. 어때, 서연님? 그래? 그럼 시작해. 근데 야, 너는 난 이런 걸 시키고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닌데? 예? 형, 존댓말을 해야지. 형, 쟨 큰 누나야 한 건 뭐야? 되게 웃긴다, 아까. 이건 버릇. 아, 진짜. 아니, 잠시만요. 야, 다들 좀 가자, 다들 야, 정신 차려. 잘 좀 하자, 제발! 아니, 아니 못생겨가지고 이제. 아, 형 무서워. 야, 내 옆에 있을 때 키 맞추라고 했어. 누구한테 제일 좀 어려워? 말 놓기가. 서연아, 그냥 춤 시키고 싶고 춤 시키고. 수영 언니. 어려운데. 그러면 누나가 가서 수영 언니 볼을 한번 잡아줘요, 아까처럼. 고고고. 그래, 수영이한테 좀 막 해봐봐. 까불면 아주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이런데 갑자기 수영이가. 그러면 당당하게. 서연아. 당당하게. 저 어쩐 일로 오셨죠? 너무 뭐야. 저 수영이 누나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전 경호예요. 진짜 언니가 된 거야. 너 순대 먹을 때 얘가 얄밉다 했잖아. 너도 빨리 욕해. 꼭 서연이가 두부 한 모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두부를 좀 먹고 두부. 싶어. 두부를 조금 먹고 싶어. 맞아. 주장해. 욕해. 갑자기. 우리
이해 조정. 재밌어. 언니 그럼 순두부 먹을 때 왜 입을 이렇게 먹어요? 나는 왜 그랬냐면 난 사실 소리 나면서 먹는 걸 정말 싫어해. 아니 가자 설명 중이야. 뭐라고 오늘 되니까. 취미니. 아니 설명 중이 이거. 난 누가 보호해줘? 내가. 날 누가 보호해줘? 야, 전 경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그럼 나 되게 이상해져 지금. 아니 그냥 불러봤어요. 사실 언니한테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 아무나 전화하는데 나를 왜? 아, 있어. 뭐 얘기해봐. 얘기해봐요 언니. 숙소 살면서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서 늘 언니들을 깨웠는데. 응. 그때마다 너무 서운했어. 왜? 응. 정말 나도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깨우러 갔어. 맨날 방을 돌면서 다 불을 키면서 열심히 깨웠어. 근데 항상 수영 언니가 한 말 중에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는 말이 난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몰래 했나? 쨉쨉 들어오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네 앞가림이래 잘하고. 네 앞가림이래 잘해. 일단은 우리가 항상 늦어 많이. 그래서 내가 깨웠어. 근데 다들 기분이 안 좋아. 왜냐 아침에 깨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웠어 사실. 유리 언니랑 윤아 언니 방 가면도 불 꺼 막 이러고. 야 이거 이렇게 우리 친구네. 야야. 유리 언니 잠깐만. 아니 누나잖아요. 나는 되게 뭔가 상처받았었어. 난 잘 일어났잖아. 그냥, 아, 근데 언니 혼자 잘 일어났는데 안 나왔어. 일어난 거 아니야? 일어나서 자네. 내 차라리 자는 게 낫겠다, 야. 태연이는 어땠어, 태연 언니는? 태연 언니는 잠꼬대가 심했어. 아, 네 앞가림이나 잘해도 잠꼬대야. 그게 이렇게 잠결에. 눈 뜨고 했어, 감고 했어? 반을 떴어. 진짜 무서운 건데. 근데 결정적일 땐 막내가 제일 사랑받는 거야. 그럼. 근데 맞아. 난 막내는 제일 자존심이에요. 만약에 이 8명이 배 위에 있어. 누가 하나 떨어져야 된다면 막내를 보호할 것 같지? 절대 안 가. 우리 아는 형 이번 덕질에 막내질 때 보완한다. 내가 희철이가 제일 먼저 던져질 걸. 아, 깎기 전투야. 깎기 전투야. 상대의 의전탐이라고 전혀 없지, 여기. 그거를 한참 때는 되게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얼마나 이 관계가 단단하고. 맞아. 얼마나 이게 오래됐으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단단해졌다는 거야. 맞습니다. 수영이의 키워드는 아, 요거 요 시간은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맴꼴씨.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 맴꼴씨. 풀어서 얘기해 봐. 맴꼴은 꼴배기 싫은. 이게 아직 예전에 한번 나와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 태연이는 그냥 하얀 게 꼴배기 같지. 2022년 새로운 버전이 좀 있는 건가 수영아 이게? 업데이트 해줘야지. 곰곰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꼴보기 싫었던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 오, 재밌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달려들 거야. 이게 진짜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할 때. 아, 그런 거 내가 예민할 때. 저번에도 말했어. 내가 예민할 때. 괜찮아. 그냥 좀 내가 예민할 때 그렇다. 왜 장점으로 보이던 것도 이제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얘기야. 그러니까 예능을 보고 얘기 말자. 그래. 자, 그럼 어떻게 태연이부터 해야 되나? 태연이는 너무 조그매서 킹 받을 때가 있어 가끔. 아 약해. 아니 얘기를 들어봐. 근데 왜? 왜냐면 내가 안무를 할 때 태연이 옆에 서잖아. 그러면 그냥 난 진짜 다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다운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지? 난 분명히 다운을 한다고 했는데 이랬는데 항상 그때마다 태연이가 내 옆에 있어. 하필. 아 그래서 지적을 받아. 왜 다운을 안 하냐? 왜 다운을 안 하냐? 억울하겠다. 그럼 라이언하트 때 이거 제일 다운 많이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사실 이게 쩍벌춤이라고 사실 하기 좀 부끄러운데 멤버들이 내려가는 거에 비해 내가 정말 많이 내려가야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그렇지.
그래도 저기 뭐 가끔 다운되는 게 좋지 매일 다운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약간 가생이 있는 게 편해. 가생이. 아주 오늘 옛날 말 다 나오는구나. 진짜 옛날 사람. 써니. 써니는 무슨 말을 해도 타격감 1도 없는 꼴등이야. 꼴등이시라. 삼촌이. 뭔가 아니 삼촌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맷집이 되게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웃음을 한결같이 유지해 맨날. 그래, 네가 뭐 그런 말을 해봤자. 나는 타격감이 1도 없지.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느낌. 바로 정리되지. 내가 이수만 선생님을 삼촌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럼 뭐라고 불러? 타격감이 1도 없지. 어릴 때는 교류가 거의 없었어. 거의 없었지. 너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맞아. 집안 사람인 줄 안 거지? 나도 최근에 이수만 선생님이 나 집안 사람인 거 최근에 알았어. 무슨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이수만 우수건! 이수만 우수건! 집안 사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그녀한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숨기라도 나의 추천이야. 근데 선생님도 인정 안 해. 선생님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자꾸 가족이라고 옮겨. 우리 족보에는 없고. 내 조카 용규 다 너 규자 돌리나냐? 집안 사람이야. 선생님이 가족을 안 받아준다고 계속 불평이야. 오케이. 그리고 저 봐, 1도 없어 타협감. 타협감이 없네 진짜. 우리 써니한테는 안 통해 안 통해. 성격이 엄청 여유로워. 멘탈이 강해. 미영, 티파닌. 티파닌 얘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꼴비가 싶어. 가끔 내가 이 얘기를 얘한테 듣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진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아, 이번에 디렉을 봤잖아. 이번에 디렉을 보는데 다시 왜 그런 거야? 너 지금 구강구조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구강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 구강구조 지금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어? 아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장난치지 마. 여기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카리스마. 약간 너무 약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 오은영 선생님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래, 나도 그런 거야. 그치, 뭔지 알지? 야, 거의 수영이가 금쪽이네, 금쪽이. 야,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아, 그런 쪽이 있지. 나보다 갑자기 싸울 때 한국말 진짜 잘하거든. 잘하지, 한국말. 한국말 되게 잘해. 구강구조 이런 거. 구강구조, 뭐 조심해라 그러고 뭐. 조심해라. 갑자기 뭐.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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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심은지 한 번 잘 못했어. 한국말을 잘해서 열받고. 그럼 효연이는? 효연이랑 유나를 싸잡아서 같이 갈게. 싸잡아? 뭐야. 효연이랑 유나 싸잡아서 같이 갈게. 뭐야? 효연이 유나는 약간 조증이 올 때가 있어. 깜짝이야. 너무 업될 때. 너무 업이 되는데 내가 굉장히 예민할 때. 아, 우리 안무 연습할 때 그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근데 유나 어떤 식으로 까불거리냐면 내가 이렇게 되게 예민해서 진지한 집중력을 요하는 막 얘기가 있어. 유나는 해야지. 옆에서 아싸? 맞아 유나! 유나 맞아! 똑같아 유나 똑같아. 표정. 언니 진짜 민망하지? 완전 똑같아. 이거 약간 중간 나이의 노하우야.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나한테 하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좀 화를 유지하고 싶거든. 이 분위기를 유지해서. 그치. 집중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 제일 웃겼어. 나 여기 돼! 야, 너 뮤비에서 하는 말투. 맞아. 언니가 자꾸 갑자기 그냥 꼬투리 잡아서 나를 막 뭐라 하는 거야. 임윤아! 자리에 서라고! 임윤아! 조용! 막 이런 거야. 나 제대로 서 있는데. 맞아. 나 여기라고! 뭐라 했어? 나 여긴데? 근데 껴가지고. 임윤아 보여줘, 빨리. 어머, 나 혼자만 그래! 그래도 만만하니까지 불렀다니까. 맞아. 내가 만만하니까지 불렀다니까. 효연이랑 똑같다며. 효연이랑 똑같은데 효연이 약간 방식이 다르네. 효연이는 내가 하나 있지? 그럼 아니 나인데. 아 진짜? 진짜? 완전 맞는 스타일 아닌데. 우리한테는 애교가 되게 많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좀 하자.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 내 앞에서 까불거리는 스타일이고 유나는 이제 깐족. 아 유나는 깐족깐족. 어 깐족깐족 되는 스타일. 그럼 유리랑 서현이 뭐가 없잖아, 애들이. 있어 있어 외웠어. 있어. 권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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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셀카를 찍잖아. 어. 그럼 옆에서 웃어. 찍는 게 안 쑥스럽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셀카를 눈치를 보면서 멤버들 다 준비 중이구나. 그럼 셀카를 한번 좀 예쁘니까 좀 찍어볼까? 이거 찍잖아. 그러면 옆에서 짜증나게 의지가 뭔데? 아니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있어. 최수영 셀카 찍어. 한마디로 그냥. 그럼 내가 찍다가. 진짜. 못 찍겠지. 민망하지, 민망하지. 다 쳐다봐. 다 쳐다봐.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는 셀카 찍으면 같이 찍어야 되는 줄 알고 아저씨들은 다 모이거든. 여기는 그죠? 우리는 들면 모두가 이게 들잖아. 그럼 이러고 있다가 같이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같이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다 모이거든. 아저씨는 다 모아 이렇게. 여기서 이런데 이게 다른 거야. 셀카 봉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셀카 봉 하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 그래서 내가 유리의 웃음에 지지 않기 위해 맷집을 좀 많이 키웠어. 그래서 근데 그 맷집을 이제 판이가 좀 키워줬거든. 인별에 막 올릴 사진 이런 거 찍어줬나. 내가 막 하면서 되게 막 쑥스러워하니까 사람 다 있는데 쑥스러워하지 마, 쑥스러워하지 마, 쑥스러워하지 마. 쑥스러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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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줘. 내가 누군지. 2톤으로. 예쁘다. 몇 개 더 찍을게. 오케이, 몇 개 더 만들고 쑥스러워하지 마. 그 일반 손님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일반 손님들이 있는데. 아 근데 이게 공간에 따라서 볼륨이 다르죠. 사실 예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쁜데 그 예쁜 척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웃겨. 셀카를 찍으려면 그 예쁜 약간 요런 게 너무 웃기니까 그걸 자꾸 놀리는 거죠. 유리 셀카. 근데 서현이는 완전 바른 애라서 서현이는 바른 애라서 킹받을 때가 있어. 서현이 왜냐면 약간 서현이가 본의 아니게 너무 바르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약간 피해를 볼 때가 있어. 있어. 뭔지 알지? 있지. 뭔지 알지? 옛날에 우리 요구 가서 대박 터뜨렸잖아. 이렇게. 시스타. 봐봐, 그것도 팔꿈 치가지고 막 그러잖아. 내 팔꿈 치를 봐라. 다른 그룹의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좀 꼴보기 싫겠지? 맨날 꼴보기 싫어해. 수영이 춤출 때 쪼가 있어. 쪼? 근데 단체 할 때는 그런 쪼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발산하려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 어떻게? 원래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돌리는 건데 막 무릎을 막 이렇게. 아니 이것도 이 정도인데? 머리가 찰랑거릴 정도로. 사실 우리도 다 쪼 늘려면 낼 수 있거든. 근데 참는 거고 단체니까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이거 혼자 막 허리를 이렇게 까고. 안무가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약간 안 되겠다. 단체 아니라. 숱도 안 돼. 맞아. 숱도 안 돼. 이렇게 내보이나 봐.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 숱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 오해성이 있네.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센터 우리들이 가운데다. 우리가 센터에 있을 때. 내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파티야 거기. 그래. 내 파티니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뭐 이렇게 추는 안무였어.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돌리라고 했어.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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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열받는다. 한가 열받고. 그 뒤는 뭐였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한 거 같지가 않아. 약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거 틀린데. 아니 거기 각도는 계속 맞추자고 해놓고선 자기는 맞아. 각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돼. 이게 뭐냐고. 나도 할 수 있어.
사실 인지를 못했다? 근데 요번에 엔딩 때 이렇게 빠빠빠빠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 있거든?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근데 효연이가 영상을 찍는데 머리 치지 마 이러는 거야. 야! 야! 뒷박이네. 너는 진짜 뒷박이야. 많이 잡았어. 1, 2, 3, 4 내가 이렇게 한 거야. 1, 2, 3, 4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야, 너도 맞았구나. 아니, 내가 영상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았구나, 효연이가. 나는 다 머리를 치는 줄 알았어. 효연이가 머리 잘 치는 거 왜 맞았어? 내가 수영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한 줄로 서 forever one 하고 돌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수영이가 숱이 많은데 내가 바로 앞에 있었어. 수영이가 돌면서 나를 머리를 다 이렇게 치는 거야. 머리카락 싸대기를. 싸대기. 근데 나 이제 시작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머리를 치지 말고 돌을 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수영이 이거 힘차게 도는구나. 아, 이게 너무 숱이 많아서. 수영이가 머리를 단발로 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하는 게 단발로 옛날처럼 단발로 하는 건 어때? 이게 꼴보기 싫어, 이게. 갑자기 머리가 꼴보기 싫어. 머리 수지 꼴보기 싫어. 괜찮겠다. 싫은 건 수영이었네요. 수영이의 머리가 마무리로 됐어. 2020년도 가장 꼴보기 싫은 건 나야 내 머리.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효연이가 수영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왜? 아니 안무 연습을 하는데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찝는 거야. 근데 우리 정도 경력이 되면 대충 스캔하면 아 그런 거 하고 할 수 있는데. 수영이는 하나하나 다 집어. 그 정말 우리가 맞아, 이 정도까지? 맞아. 1도, 2도 약간 각도 차이가.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위해서. 이미 초심 난 글렀다고 생각하거든. 역시 필터 없는 초심. 여러분 아니에요. 초심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마음이 초심을 갖고 살아가고 활동하자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심 못 들어가. 이미 좀 커질 대로 커져서 가도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맞아. 못 가. 근데 수영은 정확히 초심으로 가더라고. 완전 초심으로. 근데 과해. 과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해도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밀어붙여서 요만큼을 오게 하는. 야, 약간 호동형 마인드네. 강호동 마인드인데? 네, 거야. 그래서 나는 소녀시대 이제 퍼포먼스의 완성은 군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딱 맞는 거를 봐야지만 집에 가고 싶은 약간 내 이기적인 욕심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내가 하자고 하면 되게 마지못해서 해준다? 말을 이렇게 막 똑 부러지게 하는데 뭐라 그래? 그치. 가요계의 키워드. 태연이의 먼저 키워드. 리더인데 구리더라고 해서 구리더. 옛날 리더? 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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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 구리더. 구리더. 구리더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리더가 잘렸다. 아, 우리가 조금 요즘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좀 바꿨어.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 반장을 하기로 했어. 아, 리더를. 리더가 돌아가는구나. 이달의 리더. 이달의 리더. 월간 리더. 식으로. 근데 쭉 돌아가다가 그중에 제일 좀 적극적으로 잘한 멤버가 있어. 3인방. 3인방 있는데 이제 티파니, 수영, 유나야. 근데 유나야 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처음 보거든. 그래서 유나야 지금 영화 찍느라 바쁘지만 유나가 또 우리가 좀 리더 해줄래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 조율 다 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현재 유나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먼저 리더, 먼저 리더. 아, 일단 유나가 리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그냥 꿀이야. 아! 왜 꿀이냐고? 왜냐면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데뷔했을 때는 와이파이도 없었다. 맞아. 생각해봐. 2007년도에 그때 2G폰이 없었어. 아몰레드. 휴대폰을 줬어 그때 데뷔했을 때. 없었지. 깨톡 이런 것도 없었고 뭔가 맞아. 다 모이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모였어. 그치. 아 리더가 점점 저 모든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얘기를 태연이가 리더 때. 뭔가 그 리더 행세를 하기에 좀 적합한 환경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부분. 누가 제일 말 안 들어? 솔직히. 일단 효연 언니가 좀 카톡이라도 빨리 읽어줬으면 좋겠고.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네. 아니 그건 언니는 이제 다 한 번에 싹 읽고서 이렇게 답을 빨리 주기는 해. 근데 일이 잘 많이 남는 사람이긴 하고. 아 단독방에서. 막 안 보고 그러지 않아. 조금 우리가 다 너무 빨라서 그럴 뿐이고 의견을 취합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각자 의견이 많아. 아니, 모두 다들. 그치. 근데 의견을 다 내는데 한참을 회의해도 그래서 결론이 뭐지? 라는 그래. 얘기가 될 때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 결론을 정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약간 마감을 정하고 뭔가 의견을 내고 맞아. 진도를 빼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뭔가 유나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이번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더라고. 무슨 제보? 어, 안무 연습을 하면서 많이 부딪혔어요, 파니 씨? 라고 했는데 아, 누가 일렀네. 내가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아닌데 내 박자 두 개라도 버려서라도 피하는데 약간 빨리 빠른단 아, 말이야. 안 부딪히려고. 그 와중에 난 또 서현이 팔꿈치 부딪힌 얘기 아니었어요? 이런 어. 그러니까 내가 나 양보했는데 서현이가 잃는 건가? 아니. 일단 이판이가 남들 배려, 거는... 배려하는 게 많다 이런 거지. 유나가 정확한 거 이해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고마워. 판이 언니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이 씨 많이 맞으셨어요? 연습할 때?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연습할 때 많이 안 맞았는데 옛날에 서현이한테 팔꿈치 맞았던 얘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언니는 요즘 연습할 때 박자를 버려서라도 자기는 뺄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지? 어떤 멤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인 거야. 오, 이해됐어. 아, 다 이해가 됐어, 이제. 아, 요즘에 요약을 너무 잘해. 그치? 대충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배려 차원에서 빠져준 거다. 그치. 되게 세린이 막내였는데 일부러 친다는 얘기 서현이가 막내였는데 이렇게 춤추다가 이 정도 춤추다가 이 정도 부딪히시는데 서현이가 일부러 일부러 치는 건 아니고 서현이가 사랑해 내꽃 쪽에 굳은 살맥이 있다고. 서현이가 내가 하다가 되게 팔꿈치로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힐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근데 얘가 내가 우리가 진짜 뾰족해. 팔꿈치야. 오, 그러네. 와. 진짜 아파. 정말 아파. 안무를 우리가 8명이니까 동선을 교체할 때 이렇게 안무를 하다 이렇게 스칠 때가 있잖아. 서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치명타. 스칠 때가 치명타, 있는데 치명타. 내가 언니들을 진짜 많이 쳤어. 아, 진짜로. 야, 그 정도면 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나는 내 팔꿈치, 내가 장착되는 팔꿈치니까 내가 나는 맞은 적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내 안무를 하다가 내 양 팔꿈치에 내가 이렇게 내 안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빡 했는데 여기 이렇게 팍 부딪힌 거야. 진짜 혼자 말이 안 나서 너무 아픈 거야. 엄청 뾰족하고 야 나중에 도라이머 없을 때 너 배고리 돌려도 되겠다. 엘보가 생각보다 엄청 세. 왜냐하면 주먹보다도 엘보가 훨씬 아프더라고. 나 옛날에 농구할 때 코나가 코 부러지고 입 발라가고 한 거 전부 다 엘보에 맞았어. 이게 맞죠. 이게 이걸로 맞은 거보다 엘보로 맞으면 진짜 그냥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딱 부러져. 맞아. 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고마워. 미나. 아, 관절이 안 되지. 언니가 턱 이런 데 맞은 적 있었던 거야? 아, 나는 앞니를 맞은 적이 있어. 진짜? 와, 패티스 할 때네. 어, 그 라이브 하다가 그 생방 도중에 아, 마이크를 쳐서? 마이크를 팔꿈치로 쳐가지고 이게 맞아. 어, 근데 난 아무 느낌이 없었어, 마이크. 아니, 근데 숨바디 아니, 숨바디 그래서요? 순간, 어, 라미. 라미. 야, 나갔을까 봐. 아, 라미. 가려지. 나가진 않았어? 안 나갔어. 야, 나갔어. 다행이다. 이거 진짜 괜찮았어. 이겁니다. 야, 아, 이거. 와, 나 진짜 잘 맞출 수 있는데. 나 아까 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아까 보니까 안 돼, 안 돼. 이거 어렵다. 난 알아. 아까 예민한가? 이거 절대 못 맞지. 저기, 악세사리는 빼고 있는 거죠? 얘는 프랑스 물. 이거 그 파랑색 뚜껑. 쓰리다수? 올림픽. 이게 쓰리다수? 형, 경원이랑 나랑 동시에 듣자. 와! 이러다 수자원봉사 취직하겠다. 지금부터 멤버들 한 명씩 손을 만져서
그 멤버 이거는 절대 못 맞히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자. 우리 아이 아닌데요. 우리 아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부터 멤버들 손을 만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손가락에 엑스 사인은 다 빼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못 맞춰 못 맞춰 이분입니다. 못 맞춰 내가 갖고 있을게. 서연, 서연. 우와. 자, 우와. 자, 자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유리? 우와. 우와. 대박 사건. 우와. 냄새 맡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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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써니? 우와. 신기하죠. 이게 진짜 이게 신적이다 이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진짜 이게 신적이다 이거. 내 손처럼 막 엄청 특이한 손인 몰라서. 해요? 와! 한 명만 맞추면 되잖아. 내가 아까 생각했다니까. 한 명만 맞추면 되잖아. 다 맞췄네? 수영? 와! 아니, 퍼펙, 퍼펙. 평소에 멤버들끼리 손 만질 리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멤버 아닌데? 우리 멤버 아닌데? 오! 일곱! 야, 자, 그럼 두 명. 효연? 어?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어, 아니. 아 효연이가 왼손잡인데? 어? 어 아니. 아 효연이가 왼손잡인데? 어? 자. 이제 그럼 유나 나온 거 아니야? 어. 유나? 웬일이야? 유나? 오. 자 티파니 씨 총 한 명 맞췄습니다. 정답은 X.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자, 1점 부분 한 소절 들려드리죠. 한 소절. 얼마? 자, 상쾌한 단어로. 5초 드립니다. 너무 알 수 있어도 떠올리지 못해. 다 궁금하다. 불어후후 몰라. 소녀시대 불어후후? 소녀시대 손사탕? 그런 제목 없어요. 불야? 불티인가? 불티예요? 진짜? 대박이다. 궁금하다. 야, 너무 쏠하다. 야, 진짜. 쟤네 봐. 진짜. 야, 여기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 코러스를 안 들려주면 모를 것 같아. 맞아, 그럴 수 있어. 한쪽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요. 링딩동? 아니,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그 음악이 누구의 어떤 곡인지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송반 음악 주세요. 알아요. 태연. 자, 이 노래입니다. 자,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 2, 1. 나, 3! 나 다시 태연이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거든. 3, 2, 1! 누구의? 우리 태연이의 우리 태연이? 브리티. 다시 한번 정확히 하나, 둘, 셋!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나 이거 매일 차에서 듣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원래 까먹어요. 그렇죠. 자, 까먹어요. 그렇죠. 알죠? 자, 3! 맞죠. 3, 2, 1! 우리 사랑스러운 태연이의 네? 브리티. 브리티!
괜찮다, 괜찮아. 재밌자고 하는 거지. 재밌자고 하는 거야. 그만하게. 예, 이겼어. 자,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 어? 와, 진짜? 자, 유리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 와, 진짜? 오, 그럴 것 같아. 완전. 저거보다 더 센 반응이 나오면 오로 해줄 겁니까? 아닙니다. 딱 저 얘기가 나와야 돼. 그거 혹시 머리채 잡으면 그것도 안 씁니다. 그냥 저 단어가 딱 나와야 돼. 뒤에 더 센 반응이 나오면 아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야, 와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가겠습니다. 방금 유리 씨가 음악을 듣는 사이에 서현 씨가 소녀시대 안에서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현 씨가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유나로 갈게요. 자, 유나 문제 주세요. 자, 나 오는데? 아니야, 충분해.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짜 절대 안 돼, 절대. 아, 이게 알아도 순간적으로 안 나와. 알아도. 절대 안 돼. 알아도 순간적으로 안 나와. 근데 보니까 아니야, 형 이리 와. 꼼꼼하고 여기 다 적어놨어. 28일이에요. 아니, 절대 안 돼. 야, 이름까지. 꼼꼼하고 여기 다 적어놨어. 아, 이름까지 얘기해야 돼. 절대 안 돼. 야, 이름까지 얘기하면 아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는 멤버인데 안 믿어? 제가 다음 사람 이름 대고 인정. 아, 그러면 가야겠다. 그렇게 할게요. 이건 다 알겠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렸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절대 못 맞죠. 자, 갈게요. 여기까지. 서 있으면 샷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아니야, 뒤를 돌아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름을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보면 더 잘 알아. 못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돼. 못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돼. 3. 안 들어도 일로 와. 2. 3. 안 들어도 일로 와. 2. 7명. 1. 여기까지. 자, 가겠습니다. 자, 유나 씨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케이. 현재 소녀시대 리더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긴장되지. 제가 멤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일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리더 해줄라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유나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자, 가볼게요. 나이, 그 연도도 말해야 돼요? 생일만. 자신 있는 거야. 자, 가볼게요. 무작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효연. 9월 22일. 효연. 9월 22일. 혜연. 3월 9일. 혜연. 3월 9일. 티파니. 8월 1일. 유리. 12월 5일. 써니. 5일. 써니. 5월 15일. 수영. 2월 10. 6일. 2월 10. 6일. 2월 10. 아, 2월 10. 서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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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6월 18일. 6월 18일. 6월 18일. 여기까지 실패! 됐어!